한국 천주교의 장례 문화는 연도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도의 발전과 연도 강사 양성에 힘쓰고 계신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장이자 연도연구소 소장 이상철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령성어를 앞두고 발생한 이 이태원 참사로 지금 많은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신부님 연도연구소 소장 맡고 계신데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까운 목숨을 잃어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아프지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평안히 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 있게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할 뿐입니다. 네, 모두가 지금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실 알고 계신 분이 또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도는 뭐 대략 한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W. 주교님께서 천주선교 예교라고 하는 책을 펴내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기도문만 적혀 있었고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각각 각 지방별로 자기네 민요와 관계된 그런 음악적 습성과 함께 합쳐지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되어 나온 일종의 구전민요 스타일을 지니게 된 것이었죠. 네. 2020년에 연도 아카데미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강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있었거든요. 네네. 아카데미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동안의 이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많이 힘들었죠. 저희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연도가 사실은 노래 연습일 수도 있는데 노래 연습도 온라인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연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많이 모여서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그래서 딜레이도 생기면서 많이 선생님이나 또 배우시는 분들이나 힘드셨지만 아주 열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접수가 금방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처음엔 그랬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살짝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또 열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연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이 하셔서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 모여서 연도 연습을 하면서 더 잘 부르기 위해서 계속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도 아카데미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연도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려서의 경험이 큰 작용을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가 구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퇴청마루에 이제 다 같이 모이셔서 설날이나 추석 때 연도를 함께 바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연도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들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그 연도를 바치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구교 집안이니까 이 순교자부터 이어져온 그런 집안이기도 했었고요. 따라서 연도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과 우리가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 앞에 서서 즉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연도를 바치는 우리들도 한 가족이라는 사실 바로 그러한 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고 그래서 연도를 그냥 우리가 노래만 바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순교자들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되새기고 싶었고요. 또 음악적으로도 좀 현재 연도가 제가 어렸을 때 바쳤던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좀 제 눈에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오리지널리티를 보존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당연히 선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연구소에서 이연도 교육을 시키면서 음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음악가가 있고 음악쟁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군요. 네, 연도도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연도쟁이가 아니라 이 연도에 담겨있는 어떤 신학적, 전례적, 신앙적, 순교사적 의미까지 같이 담아서 함께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양성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 포인트를 두고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연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또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이곳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저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는 조광 교수님께 제가 들었던 강의가 큰 작용을 했습니다만 고려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시죠. 조광 교수님께서 이것은 유네스코에 충분히 등재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주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려고는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연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한 7년 전에 옛날에 당신께서 부르셨던 연도를 녹음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녹음을 하실 때 함께 녹음할 벗들을 초대를 하시려고 수소문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아무도 없다. 다 죽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도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존하고 계시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유네스코든 또는 한국무형문화유산이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리티를 보존하면서 부르고 있는 단체 즉 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네. 우리 교회는 현재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인 것이죠.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우리 교회가 연도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체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한 오리지널리티를 되살리는 팀을 먼저 꾸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무형문화유산 등록이든 유네스코 등록이든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제 졸업하신 분들 네. 예,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팀을 꾸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연구소 소장이신 이상철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